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인간의 행동을 무조건 장애다 또는 정신병이다 그렇게 이름 붙이면 마치 우리가 그 현상을 알게 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또는 해법을 제대로 찾지.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2017년 7월 17일 서울경제 기사를 읽은 한 청취자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살의 분노 범죄, 마음의 병 우울증, 대한민국을 덮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청취자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살 및 폭력 사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셜록황의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튜디오에 아주 색다른 분이 한 명 오셨습니다. 뭐 여러분 뭐 불금쇼라고 들어보셨죠? 예,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쇼지만은 네. 그 불금쇼의 주인공 우리 최욱 작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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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네. 정말 그야말로 마지못해 왔습니다. 아, 네. 뭐 마지못해 온 건데 네. 자랐다는 생각이 팍팍 드시죠?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 배움도 깊으신 분이 네. 어떻게 저같이 가방끈 짧은 아이한테 이렇게 또 기생하시려고 아, 네. 그 가방끈 네. 짧으신 분이 가방끈 긴 사람한테 기생도 몇 번 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 고마운 마음에 품앗이를 네, 해야 정말 정말 억지로 왔습니다. 아, 억지로 네. 오는 내내 욕하면서 왔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한 강남에 계세요 또? 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네. 또 서울 강남에서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강북에서는 좀 힘들잖아요. 네. 예, 네, 그건 그렇고 옆에 계시는 분 누구시죠? 네, 저는 써니입니다. 써니 씨, 뭐하신 분? 아, 좀 미모가 좀 보이지 않았어요? 미모를 강요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강요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이, 써니 씨의 미모에. 불편해요, 진짜. 네, 뭐,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묻지 말아요. 본인이 썸 탈 일 없어요. 네. 아이. 자,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사연은 상당히 특별한 사연이기 때문에. 네. 또, 최욱 선생이 작가라며요. 작가죠? 작가라면 이걸 한번 읽어봐 주셔야 돼요. 이 긴 걸요? 아이, 작가는. 아. 긴 거를 아주 잘 읽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떤 기사를 읽고 우리 사회의 자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갑질 등과 관련하여 묻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황심소에서 이런 사연도 다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메일을 보냅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살률이 높다. 근데 몇 년 전보단 줄었다. 바로 맹독성 농약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조금 어이없지만 좀 넘어가서 위처럼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 마련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고 하네요. 아니 농약 판매 금지한 것이 정부 대책이고 이것이 자살률을 낮추는 극복 방안이라는 말이 되는 건가요? 지난 몇 년 동안 저출산을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출산 보조금을 주면 사람들이 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정말 이 기사를 쓴 기자나 관련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고나 할까요? 정말 그들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건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우울증도 마찬가지다랍니다. 아니 무슨 전부 다 자살은 우울증 때문인가요? 혹시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라고 오는 사람들 중에 자신 나름의 해결 안 되는 무거운 고민에 시달리면 다 갖다 붙이는 명칭 아닙니까? 그 사람의 고민이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해결해 주기는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우울증이란 허울 좋은 명분이 되는 명칭을 갖다 붙인 거 아니냐고요. 저 생각에는 환자가 자기 고민을 말하면 자기네들이 방법을 내놓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머 우울증 아니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며 인식을 개선해야 된대요.
자신의 한계로는 해결 불가능해 듣고 싶지 않은 고민을 지닌 부담스러운 사람은 우울증, 정신과 가서 약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사에는 무슨 정신과 갈 돈이 없어서 그러네 어쩌네 기사가 써 있습니다. 무슨 정신과 가면 다 고쳐지는데 문턱이 높다는 게 문제인 마냥 말이죠. 참 기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참 재주가 용하네요. 왜요? 문장이 좀 어색한 거를 아주 잘 고쳐서 네, 구어체로 싹싹 바꾸죠. 네, 네. 훌륭한 능력. 사실 제가 예독하지 않고 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싹싹 바꿔놔죠. 네. 네. 최욱 씨가 참 내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눈이 드러나지 않는데 아무튼 이분이 굉장히 네. 좀 냉소적이네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아 이건 냉소적이라고요. 네. 아 상당히 비판적이고 제대로 뭔가 문제를 파악하고 싶다. 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아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뭔가 좀 불편러. 불편러. 요즘 말로 프로 불편러. 아 그래요? 네. 아주 냉소적이시네. 어 그건 둥글게 둥글게 우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 다 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죠. 박근혜도 좋고 최순실도 좋고. 아, 좋아. 우리는 사랑합시다. 이러자는 말이죠. 멀리서 온 사람을 그렇게 수렁으로 빠뜨리면 안 되지요. 아이, 뭐 이미 네. 갔는데. 예, 네, 계속 갔어요. 계속 갑니까? 예. 네. 그런데 실은 저도 이런 말 하면서도 저도 나 우울해 불쌍해 초보 운전 딱지 좀 떼줘 이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울증 진단과 약물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 기사는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딱 속기에 안성맞춤인 말도 안 되는 걸 논리적인 척 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저도 솔직히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자살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진짜 어떤 제가 모르는 진짜 우울증 때문일까요? 아니면 각각의 누군가 들어주지 않는 소위 말하는 우울증 때문인 걸까요? 이분 뭐 오락가락하네요. 그렇죠. 네. 아, 네. 뭔가 우울증에 뭔가 다른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네, 결국은 우울증으로 가. 이거 보세요. 네, 본인이 들은 소리가 우울증밖에 없으니까 자기 함정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가방끈이 짧다 보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계속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걸 모른 채 이 기사는 항우울제 소비량이 낮아서 자살률이 높고 조기 치료가 완치율이 높다니요. 정신보건산업 지출액이 낮다니요. 무슨 보건복지부에 보도블록 예산 줄일 일 있나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모르면서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돈만 주면 뭐가 다 척척 되는 줄 아나 봐요. 근데 또 기사가 말하길 우울증은 환자 개인 차원을 넘어 분노조절장애 등을 거쳐 극단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앞에서 부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자기들 귀다들 명분은 쏙 챙기더니 이건 뭐 갑자기 우울증 걸린 사람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협박하듯 해요. 누구한테 하는 협박일까요? 왜 자살을 하는지 어떻게까지 몰리고 어떤 상황을 겪어야 범죄를 저지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기사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사님 황심소를 통해 정확히 짚어주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자신을 불금쇼 애청자입니다. 아, 이건 제가 슬쩍 넘어갔습니다. 네, 슬쩍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불금쇼에서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네, 네. 황심소는 해결 못할 고민을 네.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으로 진단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약이나 먹으면서 계속 그 고민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남 탓이나 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냥 지내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 황심소에서 박사님이 하시는 상담을 접할 때에는 정말 직설적이라 들으면서 너무 창피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유쾌한 촌철살인의 말씀 고맙습니다. 문제가 뭔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 탓이나 하면서 그냥 아픈 것을 참고 지내야 하는 이런 우리 사회에서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비문이 좀 많네요. 아, 그래요? 부끄럽네요. 이런 문장을 제가 읽어야 된다는 게. 네. 오, 진짜 수준 높으시네. 네. 아, 의외로 제가 네. 얼핏 보면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그렇죠.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하찮지는 않지만. 근데 사실은 애써. 그렇게. 애써 그렇게 보이려 합니다. 아, 그래요? 약간. 위약적으로 보이려 하고 오. 약간은 바보처럼 보이려 하시고 오. 네.
실제는 그렇지 않지요. 어휴, 놀라운 생존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대중은 본인보다 바보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문제요? 지금 읽은 이 사연. 아, 이거 참 골치 아픈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뭐 요즘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게 마치 맞는 키인 것처럼. 네. 뭐 약간만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우울증 딱지 딱 붙이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약 먹어. 아, 약 먹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그렇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지적을 거죠. 하는 건데. 네. 본인도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또 고민도 하고. 이번 시켜야 됩니다. 입원시켜야 되나요? 약 주는 거는 아니고 입원시켜야 된다. 황심소에 입원을 시켜야죠. 아, 황심소는 네. 입원 시설이 없어요. 아, 없습니까? 네. 황심소는 구치소가 아니에요. 네. 구치소에는 503분만 충분해요. 네. 지금 또 새로 이 내부단장 할 수도 없어. 네. 네. 이 사연 주신 분이 네.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울증 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뭘까요? 우리 사회에서 네. 우울증이다. 또 뭐 이 자살이 많이 있다. 또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그런데 네. 어떤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 뭐 이전에 회장님이 아 종근당. 종근당 기사를 뭐 이 중간에 두들겨 패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회장님 왜 이러세요? 그럴 때 회장님에 대해서 분노 조절 장애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는 전문가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은 실제로 그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저 사람은 거의 정신병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구나 네. 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인간의 행동을 무조건 장애다 또는 정신병이다 그렇게 이름 붙이면 마치 우리가 그 현상을 알게 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또는 해법을 제대로 찾지. 우리 집 꼬마가 공부를 못해. 그러면 아빠를 닮았으니까 너는 머리는 좋을 거고 너가 게을러서 그래. 아니면 너가 체육의 붉은 시절을 너무 열심히 듣다 보니까 너가 머리가 멍청해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저 나가도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실려고 제 작품을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지 말아주십시오. 어, 네. 네. 아, 그러면. 불구시오는 위대합니다. 아, 네. 위대함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걸 들으면 위가 커지는 건가? 아하, 참. 하버드 치고는 웃기다. 아, 이거 아재개. 네. 아니, 하버드 치고는 아주 재치 있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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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 치고는 재치 있어. 네. 근데 정말 박사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네. 최근에 그 조현병 관련 청소년 여자아이 있잖아요. 네. 그 아이도 그 아이의 문제가 뭔지 보다도 네. 조현병이다. 조현병이다. 에스퍼그 증후군이다. 네. 거의 한국 사람들이 들어볼 수 있는 다양한 병명을 다 이 갖다 붙이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이 주장한 것 중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멋있는 전문성 있는 단어인 것처럼 쓴 게 다중이. 그거를 이제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다중정체성. 네. 마침 다 아는 단어들이네요. 하나하나. 오이! 네. 아, 그걸 알아요? 하나하나 다 아는 단어입니다. 네. 그럼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저기요. 저 어르신. 네. 자중하셔야죠. 아이. 네. 내 안에 이제 다양한 인격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인격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건 자기 안에 다양한 인격체가 존재를 하면 뭐 문제가 되나요? 지금 최욱 씨가
어떤 때는 상당히 교양 있는 지적 수준이 높은 또 작가의 모드로서 이 어려운 자연을 읽기도 하고 맞아, 맞아. 갑자기 상당히 본인이 대중을 농락하는 아주 놀라운 전략가인 듯한 모습으로서 자기의 이미지를 꾸며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 앞에서 갑자기 아주 본인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찌질한 젊은이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낼 때 나로서는 아 과연 이 사람은 되게 몇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가에 대해서 네. 나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네. 이 놀라운 상황. 맞습니다. 이럴 때 뭐가 문제예요? 그게?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랬을 때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각기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할 때는 심리적으로도 이 부담감을 가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기 행동이 웬만하면 일관성 있게 또 내가 써니 씨를 대하는 모습이나 우리 최욱 선생을 대하는 모습이나 상당히 일관성 있죠, 그죠? 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네. 저희 정신 상태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져왔다. 언젠가는 걸... 제가 우리 박사님을 치료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럴 일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게 참 재밌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인간이 던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을 언제부터 인간이 던지기 시작했냐 하면 사실은 근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대 이전의 중세나 이럴 때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의 일관된 모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안 가졌어요. 아까 본인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상당히 똑똑하고 네. 내가 기본적으로 뭐 당신만큼 황 박사만큼 내가 똑똑한데 네. 그렇지만 대중들은 자기들보다 좀 멍청하고 또 어리숙한 사람에 대해서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나는 그들 앞에서 바보인 척하고 네. 그럼으로써 오늘의 나의 인기를 얻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못 살아간다고 생각할까요? 잘 산다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달라요 하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보여줄 때 네. 내가 잘 사는 거. 네. 그거를 어떤 성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리얼리스트. 그렇죠. 리얼리스트 성향.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리얼리스트는 어떤 자괴감이 시달리냐. 진짜 나는 뭐지? 그렇죠. 진짜 나는 뭐지? 내가 뭐를 위해서 이러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제 선생님. 네. 어떠세요? 네. 저는 이렇게 밖에서 이러고 집에 들어가면 죽을 맛이에요. 그렇죠. 네.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그냥 피곤이 다 몰려와요. 만사가 귀찮아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파김치처럼 돼 있다가 또 아침에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가야지. 그놈의 인간관계가 뭔지. 이래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인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는 막연히 진짜 자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그때 필요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니까 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인 심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견딜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기력하고 말도 하기 싫고 이래 되면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너 우울하게 보인다. 우울증. 약을 먹어.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OECD의 최고의 자살 국가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단순한 이 처방을 뭐 농약 판매 금지를 하고 우울증이니까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라 이거는 진짜
이런 심도 있는 분석이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상당히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 살긴 싫다 해서 자살을 했어요. 네. 그럼 왜 자살했냐? 그럼 요즘 또 어디서 들었다고 심리 부검을 한대. 근데 심리 부검도 그냥 우울증, 자살, 약주는 정신과 의사가 심리 부검을 한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분들은 인터뷰도 제대로 못 하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심리 부검을 하는, 약 부검은, 약물 부검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죽은 사람 심리를 어떻게 부검하나요? 죽은 사람의 심리를 부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남겨진 흔적을 통해가지고 그 단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이런 심리 상태였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 최고 선생님 참여를 하면 상당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무슨 근거죠? 본인이 아까 스토리를 딱딱딱 수정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천재적인 그건 정확하시네요. 재능을 발휘해요. 네. 정확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굉장히 네. 아주 스마트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그거를 증명을 했어요? 아니 제가 또 그걸 또 이제 받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고 또 그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과대망상 아니 건강한 사람도 여기만 오면 환자로 만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이럴 때 이제 자아상실, 대리장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완전 또 환자로 만드시는군요. 아, 환자로 안 만들어요. 우리는 본인의 행동 속에서 네. 본인이 발언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 특성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캐치를 여러 가지 하는군요. 이야기를 해본다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파악해내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은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막연히 뭔가 문제가 뭔지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는 편의주의 아니냐? 상당히 있어 보이는 용어를 쓰네. 편의주의. 이 정도로 칭찬하면 기분 몹시 언짢소. 아. 야 놀랍네요. 네. 어쨌든 그건 칭찬을 받을 만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You deserve it.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런데 그러면 네. 바로 2부를 자 2부 급하게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분 질문을 냈어요. 박사님 자살을 왜 하는 걸까요? 제가 모르는 진짜 우울증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요? 이런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했을 때 자살하는 이유 옛날에는 자살하면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자살했으면 멀쩡하게 먹고 살만 하고 저 사람은 좀 남들 보기에 아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데 왜 죽었을까요? 그러면 우울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너무나 크거나 그냥 다 우울증 갖다 붙이는 거야. 네네. 그게 가장 편하거든. 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회장님이 운전기사 두들겨 팼다고 하고 또는 욕설했다고 하고 또 누군가가 뭐 묻지마 살인 뭐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아까 뭐라고? 분노조절 장애. 네. 그럼 지금 최욱 씨는 분노 조절이 잘 돼가지고 지금 삐진 대로 이제 반응조차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겠어? 예. 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발, 뭐, 애가 공부를 못하면 학습장애. 애가 좀 최욱처럼 부산하면 주의력 결핍. 그런데 무슨 정신과에서 특히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병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을 주죠. 약을. 그러니까 약 팔려고 하는 일이 아니냐라는 그 이제 의문을 이분은 지금 이 사연으로 던진 거예요. 이분의 문제의식은 그러면 타당한 겁니까? 아니 타당한 거죠. 아. 그게 이분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전문가라는 분들 나와가지고 왜 글핏하면 사랑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정신병으로 보는 게 마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제발 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연을 주신 분은 네. 본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창피할 때가 있대요. 그렇지만은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잘 알아보자 네. 라는 취지에서 이 사연을 보냈대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아주 좀 훌륭한 분이네요. 훌륭한 분이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시네. 문제를 잘 파악을 했는데 아까 최옥순 형은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기억도 얼핏 나네요. 아, 네. 오이 본인은 기억 상실증이 아닌 걸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증명을 하시네. 훌륭해요. 역시 죄송합니다. 네. 아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 수에 났을 때 외국 놀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는 그분의 목소리가 떠오르는데 혹시 고향이 그 근처인가요? 아니에요. 네. 아, 왜 이렇게 중간에 풍자를 많이 넣어요? 아이 재밌자고. 아 재밌자고. 웃자고. 아 너무 막 산발적으로 넣으시니까. 아이, 그렇죠. 네. 이게 방심서에서 네. 이 사연과 방송을 잘 꾸며낼 수 있는 작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이 방송 들으시면 네. 꼭 자원으로 꼭 이 신청하시면 네. 언제든지 황심소에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그걸로 오늘 이 방송을 끝내면 어떨까요? 너무나 좋습니다. 훌륭하세요. 네, 오늘 처음 이 황심소 출연해주신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뭐... 굉장히 언짢은 기분으로 왔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주 좋은 결과물이 좀 있었네요. 아 어떤 결과물이요? 그동안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약간 낯선 시각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아주 오늘 좋았어요. 재선생도 시각이라는 게 있어요? 야 갈 때 되니까 또 푸대접 하시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에 한번 웃어보자고. 아, 웃어보자고. 네. 네. 아이, 오늘 어쨌든 참 귀한 그림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약간 평가가 달라진 눈빛이네요. 약간 좀 그렇죠. 놀랬어. 놀라셨구나. 난 내가 출연자가 돼가지고 네. 이 출연했을 때는 적어도 내하고 이야기가 되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역시 내가 입장이 바뀌어보니까 네. 쉽게 나도 맞출 수 있다는 이 경험을 하게 되네. 네. 근데 놀라웠어. 이 어휘 구사력. 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한국인 중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라고 태욱 씨가 말씀하셨죠. 아, 좀 끝내세요. 그다음에 서민 씨 인사해야죠. 본인만 출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빨리 인사. 네. 네, 저는 써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를 즐겨주시고 또 많은 상담 사연에 공감하면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찾으시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WPI 성격검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WPI 검사를 활용하여 상담, 코칭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공유하려는 노력은 참 좋은 것이지만은 WPI를 조금 알게 되었다고 무작정 또 이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주위에서 자기에게 WPI를 알려주겠다 또는 상담해주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그분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자기의 서성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를 서성이라고 언급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저를 통해서 배우신 분이라면 상담이나 WPI 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신중함과 전문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짜라고 그냥 상담을 해준다니 무작정 고마워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은 시장터의 약장사에게
그냥 가짜약,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을 무작정 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더 행복하고 또 나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상담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WPI를 활용한 상담과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